지금 현재로는 이제 결혼한 우석이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네. 상당히 난감한데. 전 잘 모르겠어요. 전 코 있는 점? 아, 코 있는 점? 미인점이라고 막 봤는데. 좀 성공하고 싶다는 이게 마음이 좀 커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직 뭐 이제 한 단계 발걸음을 뗐다 생각합니다. 좀 원래는 처음에 좀 여행도 다니고 좀 휴식을 취하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욕심이 좀 생기다 보니까 운동도 좀 더 일찍 시작하려고 하고 좀 몸 관리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. 군대 있을 때 같은 팀 동기들이 또 자기 기량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서 되게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. 그런 부분이 있어서 첫 기회 왔을 때 잡아야겠다 생각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좀 휴식 취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이번 주까지 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좀 제가 그려놨던 이제 루틴을 좀 비시즌이 처음이라 또 이렇게 실천해볼 생각입니다. 그게 아마 신이 때 지어주셨던 별명인데 그때랑 지금 좀 몸 크기가 달라가지고 그때만큼 비율이 좋지는 않아서 지금은 좀 어색한 별명인 것 같아요. 마음에 드는 별명이라기보다는 그냥 믿고 보는 뭐 세단맨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일단 시즌 끝나고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쉬고 다시 지금 운동하고 있어가지고 운동 말고는 요새는 좀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이랑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. 돌아와서 관중들이 계속 풀 시즌으로 와서 앞선 2년보다 정말 활기찬 시즌이었던 것 같고 끝 마무리를 또 우승으로 장식해서 개인적으로는 정말 만족하는 시즌이었던 아닌가 싶습니다. 사실 우승하자마자 한 3일 정도는 즐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팀이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시즌을 운영하고 어떻게 될까 그게 가장 내년 이제 또 내년 기대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우승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 다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다음에 내년 시즌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팬들한테 찾아갈지 그런 생각을 또 하고 있었습니다. 부상 없이 좀 한 시즌 잘 치를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도움을 좀 코치님께 너무 감사드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NC에서 처음 입단 했을 때부터 많은 응원을 해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야구로서는 뭐 강한 공을 좀 자신 있게 또 타자랑 정면 승부하는 또 매력이 좀 팬 여러분들께서 또 이쁘게 봐주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아 야구 외적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야구 쪽으로 좀 인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난감한 질문이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승부에서는 예측 불허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결혼한 우석이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상당히 난감한데 일단은 승부니까 둘 중에 하나 누가 이긴 사람이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아들이 이겼으면 좋겠죠. 그냥 부모니까 근데 어떠한 승부가 펼쳐질지 내년에 모든 관심들이 이제 언론이나 모든 매체들이 그걸 좀 풍겨가는데 되도록이면 그런 질문을 하면 이제 앞으로 사양하겠습니다. 저는 뭐 우석이를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 와가지고 봤는데 되게 정우와 다른 점도 많아요. 왜냐면 갖고 있는 그런 책임감이나
또 프로 선수로서 능력이 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관리도 너무 잘하는 친구이기 때문에. 시즌이 끝나갖고 요즘 월드컵 기간이니까 또 월드컵 보고 있습니다. 정장 같은 거는 엄마랑 같이 가서 고르고요. 항상 가던 곳에서 이렇게 대여를 하는데 사장님이신 형이 맨날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맨날 멋진 수트를 입고 시상식장에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전 코 있는 점? 코 있는 점? 미인점이라고 막 하던데.